동명사는 왜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 왜 영어에서는 동명사를 못 썼을까? 이유. 이거는 꼭 영어만의 문제는 아니야. 거의 모든 언어들이 동명사라는 이 형태를 다 갖고 있어. 그럼 대체 왜 거의 모든 언어에서는 이 동명사라는 형태를 사용을 하는 걸까? 이유. 현수 많은 거 있어? 상상력을 발휘해봐. 그랬을까? 모르겠어. 본인은? 모르겠어요. 동의는? 그러니까 그 동사를 명사로 사용하는 건 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진 않을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서현이는? 모르겠어요. 자, 이유는 간단해. 거의 모든 동사들이 아니, 거의 모든 이제 모든 동사들은 동명사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명사로 시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달리다. 그럼 달리다를 동명사 형태로 바꾸면 뭐야? 우리나라 말로. 달리다를 명사화 시키면. 그렇지, 달리는 것. 또는 달리기. 이렇게 명사하면 되잖아. 먹는 것. 먹다에서 먹는 것. 먹기. 이런 식으로. 명사화를 시킬 수 있잖아. 그걸 영어로 만든 게 뭐야? 동명사 ing 갖다 붙이는 거. 만약에 이 동명사의 형태가 없다면, 먹다라는 동사에서 먹는 것이라는 뜻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먹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이 동명사라는 문법체계가 없다면은, 그렇지? 그러면 단어 수가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내가 지금 이 동명사라는 말체계가 있기 때문에 먹다에서 먹는 것이라는 명사 형태를 자연스럽게 꺼놓을 수가 있는데 이 문법 체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먹는 것에 해당하는 새로운 단어를 넣어야 돼. 하여튼 모든 동사에서 명사 형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에다가 새로운 단어를 부여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대화를 하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동명사가 왜 쓰이는지 그 이유를 먼저 이렇게 알아두고 있는 게 편해.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동명사를 볼 거야. 자, 동명사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거는 당연히 대답을 해야지. 너희들 알고 있는 거. 동사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지, ing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뻔한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야. 동명사라는 것의 포인트는 바로 뭐야? 얘야, 얘. 동사.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냐? 동명사 용법은 먼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동사의 성질이 있는 명사. 자, 그럼 여기서 이 동사의 성질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말할 수 있는 사람. 동사의 성질이다. 현수, 고개 숙였어. 나는 고개를 숙인 자에게 항상 제일 먼저 질문을 던지지. 동사의 성질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모르겠습니다. 아, 생각 좀 해봐. 모르겠어요. 세영이는?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다니, 이거 동사니? 동사의 성질이 있다. 아니, 너네가 생각하는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니? 너네 문법시간에 배웠던 거잖아. 뭐라고? 동사의 역할. 동사가 하는 가장 큰첫 번째 역할이 뭐예요? 이 모양 지금 나왔어, 이거 뭐야? 갑자기 주어. 주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주어로 뭐? 아, 잘하고 있어. 용기를 갖고 말해. 괜찮아. 세균이가 여기서 뭔가 틀렸어.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 만약에 누가 뭐라고 그러잖아? 걘 죽어. 그렇게 얘기해. 주어가 뭐? 여기서 네가 틀리면은 그 답이 설사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것이 할지라도 괜찮아. 우리들한테 웃음을 주잖아. 그게 멋진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
주어와 동사 뭐? 동사는 주어. 어쩌고 저쩌고만 얘기해 봐봐. 자, 동훈아. 지금 생일이가 말해 50% 이상의 답이야. 나머지 50% 네가 채워봐. 뭔가 알것 같은데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어. 오늘 혹시 말할 수 있겠어? 그렇지. 상태를 설명. 나이스. 바로 이거예요. 동사 같은 역할은 뭐야? 주어의 상태나 성격이나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는 뗄수 없는 관계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사가 가지는 또 하나의 역할. 역할이라기보다는 동사는 무엇을 가질 수가 있어? 동사만이 가질 수 있는 거. 얘기 좀 해봐. 괜찮아. 자신이 없어. 얘기해 봐봐. 괜찮아. 뭐야? 동사가 뭘 가질 수 있어? 동사가 뭐를 대상으로 가질 수 있지 않아? 동사 뒤에 올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갖고 있는 목적이 다 떠올려 봐봐. 동사 뒤에 올수 있는 게 뭐야? 목적어 또. 보어. 그렇지. 여기서 목적어를 얘기할 거야. 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준 것과 동시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동사에 대한 어떤 대상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성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사의 성질이 있는 명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동사의 성질이 있다는 거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될수 있다. 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데스크라는 책상이라는 단어가 있어. 책상 뒤에 목적어 올 수 있니? 올 수 없지. 이거 문장 구조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eating 그랬어. 얘는 뭐지? 무엇 무엇을 먹는 것이란 뜻이죠. 따라서 뒤에 먹을 수 있어? 목적어가 올 수 있어. 예를 들면 apples 같은 거. 그죠? eating apples. 사과를 먹는 거.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이 있고 얘는 동사의 성질이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기본적인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단어가 어려워지고 문장이 길어졌을 때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어디까지가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인지 이런 거를 끊어낼 수 있는 문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을 기억해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동명사에서는. 알았어요? 일단 동명사의 기본 개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럼 여기서 너희들한테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해 주면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경우가 또 나요. 하나는 자동사와 하나는 타동사. 자동사가 뭐죠? 여기 문장이 형식 때문에 내가 말해주지 않았어? 자동사가 뭐야? 자가 뭐야? 한자로 하면 자가 무슨 자가 있어? 오, 그렇지. 스스로 자야. 스스로 자는 목적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스스로. 그렇지. 목적어 속도 봤니? 자, 자동사는 다시 말해서 뭐야? 애초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거야. 타동사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명사라고 해서 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자동사에 ing 켜면 뒤에 목적어가 아예 올 수가 없는 거고 타동사에 ing라면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잠깐만 가리고 누구나? 동명사의 정의가 뭐라고? 동사의 성질이 있는 명사. 그렇지. 동사의 성질이 있다는 게 뭐라고? 그렇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자동사의 동명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 뭐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확실해? 어, 그래.
자동사잖아, 그지? 타동사의 동사만 입증할 수 있지,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요. 자, 요거 접으세요. 이해하시고 나면 다음 거는 부족한 것 같아요. 뭐야? 음악 좋아하냐? 클래식이냐 아니면 악기 다루는 거 좋아하냐? 그래서 그쪽에 삘이 느껴져. 왠지 피아노 쪽에 삘이 느껴져. 피아노 아니야? 기타? 어? 무슨 악기 좋냐? 오, 진짜 끼기 많았어. 어찌됐든. 이제 악기를 다룰 것 같다는 끼기 아니네. 좋아, 근데 플루트야? 되게 의외다. 야, 플루트 비싸지 않냐? 얼마나 되었어, 플루트? 아니, 얼마나 되었냐? 얼마나 되었냐? 지금까지 계속 배운 거야? 야, 너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아깝지 않아?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 그럼 더 하면 좋아질 수도 있잖아.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 그럼 그걸로 대학 가면 하고 있어? 그것까지 생각 안 해? 그냥 취미야? 아, 아직까지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큰 생각은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 바뀔 수도 있어. 뭐, 어찌됐든 간에, 야,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으면은 좀 진지하게 해봐. 좋네. 역시 다 악기를 다룰 것 같은 일이 왔었는데요. 시간 천천히. 자, 아, 근데 플루트 진짜 왜다 피아노일 줄 알았는데. 딱 느낌이 피아노 같은 느낌이었는데, 플루트였어?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봐도 피아노 치는 손가락 같을 것 같은 느낌이. 신기한 것 같아.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한 거야?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한 거야? 니가 하고 싶은 거야? 아, 리코더로 시작해서 플루트까지. 굳이 말하자면 목관악기에서 불관악기로. 비싸게 갔네. 자, 보자. 자, 그러면 일단 동명사에 대한 기본 개념은 끝날 거야. 봐봐요. 주어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 동명사니까 당연히 주어 보어. 당연한 얘기죠. 주 부정사처럼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또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예문을 봐봐. Reading books is important. 자, reading. 여기서 books는 뭐가 되는 거야? reading에 대한 목적어. 우리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게 돼? 무슨 목적어라고 부르게 돼? 동명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게 돼. 동명사의 목적어. 학원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라고 배웠어? 가로치고 오라라고 배웠었죠? 리딩이 뭐가 되니까 문장이 주어가 되니까. 자, 따라서 책을 읽는 것은 어떻게 중요하다. 여기서 포인트는 리딩이 당연히 주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목적어의 형태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내 취미는 드라마를 보는 것이다. My hobby is watching dramas. 자, 마찬가지로 드라마는 뭐예요?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추가로 하나를 얘기를 할 거야. 지금 my hobby is watching dramas. 그럼 이건 어때?
She is watching TV. 현수, 요거 한번 해석해봐. 그렇지, 그냥 TV를 보고 있다. 자, 그럼 이때 watching은 뭐야? 동명사? 현재 분사, 이유는? 어, 왜 위에 있는 watching은 동명사야 되고 밑에 있는 watching은 현재 분사가 됐어? 이유, 나 이제 이유를 잡는다. 동명사 목적어가 튀어나와! 뭐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도 비동사의 My hobby is watching도 비동사의 아니시잖아. 지금 밑에 있는 것도 지금 보면은 is watching이고 위에 있는 것도 is watching이야. 둘 다 비동사 플러스 ing이야. 근데 왜 위에 거는 동명사가 되고 위에 거는 동사가 되고. 그 이유는 난 다르더라. 모르겠어요. 선생님. 뭔가 기대가 된다. 분석을. 아니, 목소리 크게 애잖아. 뭐?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니까. 오, 나이스. 그래서 설명 안 끝났어. 너는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도입부를 마련한 거야. 분사는 형용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 그래서 she is watching에서 watching이 형용사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한다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밖에 안 갔고. 동훈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개를 선생님이 구분 짓는 법을 보여줄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너희들이 위에 거는 my hobby is watching drama라고 했어요. 자, 똑같이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를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진행형처럼 해석하진 않아. 나의 취미는 드라마를 보는 중이다라고 해석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지? 현수지 어이없다는 짓이었어. 당연하지. 해석이 너무 어이없잖아. 취미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여기는 뭐야? 취미는 드라마를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이때의 ing와 합의는 어떤 관계로 성립하고 있어? 두 개가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드라마를 보는 거는 나의 취미고 나의 취미는 뭐야? 드라마를 보는 것이야. 두 개가 동등한 관계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 She's watching TV에서 이 watching이 she하고의 관계를 따지자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두 개가 동등이? 그녀가 TV를 보는 것이고 TV를 보는 것이 그녀?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때는 뭐야? watching이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she를.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잖아. 왜? 무엇이기 때문에? 아까 세윤이가 얘기했듯이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이런 식의 개념을 이거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지금처럼 동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상태 설명이 아니라 앞에 있는 my hobby는 어떤 관계? 동격, 이퀄 관계가 된다는 거. 그거 두 개는 너희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비동사 플러스 ing의 ing는 현재 분사, 형용사, 주어의 상태 설명. 이 개념을 머릿속에다가 싹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동명사에서는 주어와 어떤 관계? 이퀄 관계,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알았죠? 주어와 대등한 관계. 자, 여기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말한 거를 이번에 현수가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들고서 동명사와 현재분사 동명사와 현재분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이거 미쳐놓고 앉아있어. 자, 동명사의 품사는 뭐야? 내가 도와줄게. 길만 도와줄게. 말은 네가 하는 거야. 동명사의 품사가 뭐야? 아,
형, 나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어? 동, 명, 사. 동, 명사에. 품사는 뭐예요? 그렇지. 현재 분사의 분자는? 그렇지, 형용사. 그럼 지금처럼 이형식의 구조로 나왔을 때, 뒤에 비동사 뒤에 동명사는 주어와 어떤 관계? 그렇지,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맞아. 그러면은 똑같이 이형식의 구조인데, 비동사 뒤에 ing는 주어와 어떤 관계? 그렇지, 상태를 설명해주는, 꾸며주는. 꾸며준다기보다 말을 정확하게 해줘. 상태를 설명해준다. 오케이, 그거 절대 잊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필기하세요. 미치겠네. 동명사가 형용사입니다. 집중해라. 수업을 롤 하듯이 하란 말이야, 롤 하듯이. 이럴 때는 진짜 엄청나가는데. 게임한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남자도 로봇 하네. 야, 나도 시즌2까지는 했어. 시즌2까지는 했다고. 롤 시즌2까지 했다고. 2년차까지 했다고. 했어. 현수, 친구들하고 잘 못 놀지? 아, 아니, 게임인 게 아닌 거죠. 그냥 룰을 들었어. 그러니까, 룰. 브롤스타즈가 상당히 룰스러운 게임인데? 네. 되게 룰스러운 게임인데, 그것도. 네. 네가 브롤스타즈가 재밌다는 건 룰도 재밌게 할 수 있어. 아, 물론 처음에는 지금 태바가지로 오면서 해야지. 멘탈이 좀 성숙해져. 룰을 처음에 하게 되면은, 네가 먹을 수 있는 신의 치욕은 다 먹어. 패드리 속도 다 나와. 니 친한 친구랑 같이 하면, 니 친한 친구가 평상시 너한테 잘해준다, 철치여도, 룰이란 게임을 같이 하게 되면 너한테 욕 진짜 엄청나게 나와. 손가락이 애잔이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 나와. 그렇게 한 두 달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너도 친구한테 욕하고 있어. 너도 그 게임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지. 결론은 하지 말라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게임이야. 자, 보자. 손톱을 물어뜯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자, biting nails a bad habit. 자, nails는 마찬가지로 biting이란 뭐가 돼요? 목적어, 동명사의 목적어가 되죠. 자, to bite nail is a bad habit. 자, biting은 뭘로 바꿨어? 투부정사, 명사정용법으로 써가지고 똑같이 바꿔 쓴 거죠. 이렇게 명사정용법,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냥 너희들이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예문들은 딱히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그가 좋아하는 활동은 암벽 등반이 돼서 당연히 여기서 답은 뭐가 되죠? 고잉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거 내가 아까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쭉 다 정리한 건데 투부정사의 명사조법은 됐고요. 밑에 있는 동명사와 현재분사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한 내용이 이 박스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형태는 같지만 쓰임이 서로 달라요. 동명사는 당연히 뭐야? 명사 역할이었죠. 현재분사는 형용사 역할.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긴 여기까지만 하고요. 넘어가보세요. 자,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로 갈게요.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 자, 타동사의 목적어뿐만 아니라 전지사의 목적어로도 쓸 수 있다. 아까 타동사가 뭐라 그랬어? 도니 타동사가 뭐라고? 저이씨. 자동사가 뭐였어? 어. 현수야, 조용히 좀 해. 너한테 자동사가 뭐였어? 스스로 자니까는 어떤 동사를 본 자동사라고 했어. 혼자 쓰는 동사야. 따라서 뭘 가질 수 없어. 그래, 목적어 가질 수 없잖아. 그래. 그럼 타동사는 뭐 있어? 그래,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가 타동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자동사, 타동사. 깜빡할 때 따로 있지. 자동사, 타동사는 그냥 머릿속에 많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거듭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야. 나중에 문법 문제 풀 때 진짜 이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법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 선생님. 이렇게 강조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타동사는 목적어로 반드시 가지는 애야. 내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너네들이 사전에서, 아, 니들 사전 안 쓰지, 미안하다. 단어 찾으면은, 아, 이건 여담이지만, 너네 단어 공부할 때는, 너네들이 단어 찾는 때는 인터넷으로 쓰지 마. 응? 반말? 무조건 선생님은, 아직까지도 선생님은 영어 공부할 때, 종이사전 써요. 선생님은 아직도. 아직까지도 선생님은 종이사전 써요. 지금도. 나 재수할 때 쓰던 종이사전 아직도 받고 있어. 거의 걸레 수준이야. 종이사전이 좋은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썼던 단어를, 내가 찾았던 단어를 체크해 줘야 돼요. 형광펜이. 설사 내가 그 단어를 까먹었어도 다시 펼쳤을 때, 형광펜으로 딱 줄짝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어, 이거 찾았던 거구나. 자기 반성을 하게 되지. 종이사전은 영어 공부할 때 되게 좋아. 뭐, 근데 굳이 강의는 안 하겠어.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사전을 보게 되면은 사전에 자동사는 VI, 타동사는 V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너희들이 이 단어 뜻은 타동사, 무슨 뜻, 타동사, 자동사, 무슨 뜻, 이렇게 외우면 짜증나잖아. 사전 보면은 타동사는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알아? 동사 뜻 앞에? 을, 에게가 붙어 있어요. 무엇 무엇을 하다 이런 식으로 붙어있어. 또는 뭐뭐에게 하다 이런 식으로. 을을 애기가 붙어있으면 무슨 동사야? 타동사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을을 애기가 없으면 자동사가 되는 거야. 너네 뭐 단어 배울 때 을을 애기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게 힘드냐? 아니잖아.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럼 자동사 타동사는 아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듭 강조하지만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거 나중에 이거 엄청나게 너희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나중에 수능 볼 때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 그러니까는 꼭 부탁이에요.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 당연히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일단 이거 별표해 주세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는 거. 밑에 있는 예문으로 이제 같이 본 거예요. 자, 보자. 민하는 금요일마다 요리를 배운다. Mina runs cooking on Friday. 자, 당연히 runs는 무슨 뜻이야? 무언 무엇을 배운다라는 타동사가 되죠. cooking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목적어가 됐어요. 이때의 cooking은 뭘로도 바꿀 수 있어? 투쿡으로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거 봐봐. Andy is good at speaking Korean 그랬어요. 자, 여기에 지금 수거 하나 제대로 된 거 나왔죠? be good at 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뭔 뜻인지 아는 사람? 무엇 무엇을 잘한다 또는 어디 어디에 능숙하다. 무엇 무엇을 잘하다 또는 무엇 무엇에 능숙하다. 지금 여기 나와있다시피 여기 뭘로 나왔어? 전치사가 나왔죠? 자, 너희들 배웠듯이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배웠어? 동자는 빼도 돼.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야. 고정. 따라서 투부정사는 쓰일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도구나? 명사가 나오게 된다. 자, 나는 꽃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ake pictures of flowers. 자, like 다음에 tak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와서 목적어가 됐고, 그 다음에 Eric enjoys flying a kite. 자, 마찬가지로 flying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enjoy에 대해서 목적어를 취해야 돼. 지금처럼 우리 동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대해서 형태를 같이 취할 수가 있다는,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수거가 나와 있네요. Before and of. 자, before and of는 무엇 무엇을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브가 도우나 뭐죠? 야, 오브가 뭐죠, 품사가? 오브 품사, 형, 왜 그래? in, on, at, of, 막 이런 거, 뭐야? 그래, 전치사. 아, 전치사가 아니라, 전치사. 따라서, 전치사 다음에는 to 부정사 못 오는 거죠? 이렇게 되시고요. 자, 여기 보면 또 수거가 하나 나와있네요. 이건 너희가 하도 많이 봐서 아는 거죠. be interested in. 많이 봤지? what, what에 의미를.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돼? 그렇죠, 리사이클링이라는 거죠. 리사이클링 뜻은 뭡니까? 재활용. 자, 그래서 얘는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장 속 문법 훈련하기가 좀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건 됐고요. 문장 정확하게 쓰기로 바로 넘어가세요. 3번, 4번하고, 3번, 4번하고, 그 다음에, 7, 8, 9번 풀어보세요. 3번, 4번, 7, 8, 9. 스타트 됐어. 너무 쉽지 않냐? 자, 쉬니까 현수가 3번 4번 해봐. 3번 아, 빨리 해. 3번 뭐야? 목소리 좀 크게 안 들려. Building joins the warning. Warning? 정보에? 수신 enjoys 그 다음 뭐야? Wearing? 응? Skinny jeans. Skinny jeans. 오케이, 잘했어. 그 다음 4번은? 진짜 묻는 거야? Are you interested in designing clothes? 그렇지. Are you interested in designing clothes? 오케이, 그 다음에 789를 789를 안 시켜. 보고 싶지 말았어. 뭐 시켰는데. 자, 응용해봐. 어디가 잘못됐어? 7번은. 그렇지. 스터디가 잘못됐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스터디로 바꿔주시고요. ing 빼시고요. 그 다음에 watch를 to watch 또는
그렇지. ing를 붙이거나. 그 다음 9번은? 그렇지. to take 또는 taking. alright, 잘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통문장 실체로 쓰기. 자, 5, 6, 7번 해보세요. 5, 6, 7번. 졸려? 어딘 몰라? 몇 번? 5번. 자, 서울에서 반딧불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랬지. 주어가 뭐니? 한국말로. 아니, 아니, 아니. 서울에서 반딧불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해서 우리나라 말에서 주어가 뭐냐고. 그렇지, 보는 것이 주어야. 자, 그럼 봐봐. 순서를 잘 알려줄게. 보는 것이 주어라고 잘 얘기했어요. 그럼 영어에 오시면 반대로 들어가는 거 알지? 반딧불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보는 것에 대한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지? 동사는 뭐가 되니? 쉽지 않다. 그렇지. 근데 거기서 딱 동사만 되는 것만 딱 꼽아내면 뭐뭐 다. 그럼 동사를 뭐 쓰겠어? 그렇지. 이스 쓰겠네. 자, 그럼 주어가 뭐야? 보는 것이라면? 그렇지, 그럼 sing. 나. 아니, sing 한 다음에 뭐야? 니가 반대쪽에 뭐라 그랬어? sing, 그 다음 뭐라고? 그래, on lightning bug. 그 다음. 동사 뭐야? 어. 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빨리 6번 7번 해봐. 이 글씨야. 글씨 어떻게 되나? 이 글씨 왜 이렇게 무서워? 뭔가 글씨. 와. 이렇게 우리나라 글씨 거의 쌍벌이야. 수학 학원에서 몇 시간 하니? 두 시간. 두 시간 하고 추가 시간 있어? 딱 두 시간 하고 끝나? 정말 그 수학 중에서 그나마 들만한 게 뭐야? 우리가 수학이라 이래서 선생님은 삐지지 않게 괜찮아. 둘 다 싫어. 너 예체능 좋아하니? 아직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천천히 찾으면 되지. 현수는 뭐 좋아하는 거 있어? 혀 잘해? 네. 잘하지만. 영어는 싫고 수학은 좋고. 영어는 이제 막 재미 들었어. 아, 이제 막 재미 들었어? 근데 우리가 못해. 농담이야. 지금 못하는 건 당연하지. 지금도 잘하면 돼. 도준아, 너는 뭐 좋아하는 거 있냐? 너도 없어? 지금부터 찾는 거. 참, 지금부터 찾는 거. 지금 너희들한테 이런 걸 기대하는 게 뭐야?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가끔가다 이런 애들이 있어. 아, 저는 나중에 뭐 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대학은 어디를 가서 쫙 그런 애들이 있어. 공부 되게 잘해 그런 친구들은. 근데 많이 없어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많이 없으니까. 잠깐만 분위기 환기시키고 선생님이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이거 풀고 다시 수업에 집중하자고요. 이거는 되게 흥미로운 퀴즈예요. 실제로 나의 성향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게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뭐 어쨌거나 뭐 친구한테 듣는 거지만 정말 자세한 건 필요 없고요. 그냥 퀴즈만 할게요. 선생님이 퀴즈를 딱 하나 낼 건데 너희들은 듣기만 하고 나한테 질문을 하지 마. 그냥 내 말만 듣고서 답을 말해주면 돼. 오케이? 자,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바깥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그 남자는 비에 한 방울도 젖지 않았어. 이유가 무엇일까? 우산을 겁나게 크게 쓰고 있었어. 이제 한번 도와줄게. 한 남자가 우산을 쓰고 바깥에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비에 한 방울도 젖지 않았어. 이유는? 비가 안 왔어. 비가 안 왔어. 아까 다 똑같아? 우산이 커서. 세훈이. 비가 안 왔어. 비가 안 왔어. 지금 이 대답에 대해서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게 문제거든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인데 여태까지 내가 이거를 진짜 수많은 인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문제를 듣고 한 7초 정도 만에 답을 말한 친구들이 있어. 한 3명 정도. 이 3명을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답을 맞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3명 다 대학을 되게 좋은 데 갔다는 거. 이게 실제로 사람의 선입견 지수를 체크해보는 거야. 선입견이 되게 좀 안 좋은 거거든. 이게 누군가를 선입견을 끼고 바라본다. 꼭 그러면 떠나서 공부를 하건 뭘 하건 내가 이 선입견이 가득 찬 시선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내 논리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내가 우산을 쓰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우산을 쓰고 가도 되게 비 안 좋을 수가 있어. 아무리 큰 우산을 써도 그렇지. 신발도 젖을 거 아니야. 땅이 젖어 있으면. 그치? 근데 비 한 방울도 안 젖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 명제를 버려야 돼. 논리를 앞세워야 돼. 근데 비가 안 왔어. 그 내릴 수 있는 도로는 비가 안 온 거야. 그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지. 너희들은 우산 이콜 비라는 이 강렬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비가 안 왔는데 우산을 쓸 수가 없잖아. 비가 안 왔는데 왜 우산을 쓰지? 비가 안 올 때 쓰는 우산이 뭐야? 양산. 답은 양산. 남자가 쓴 건 양산이었던 거야. 그 양산이라는 답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끌어낸단 말이야. 선입견을 걸어보는 거야. 문장 안에서 말이 안 되는 거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논리적인 구조로 되짚어나가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짧은 순간에 딱딱하게 이루어져야 돼. 보통 이렇게 문제를 내고 한 시간을 보거든. 얼마나 내 대답을 하나. 내가 한참 오랫동안 생각하는데 딱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야. 괜찮아. 지금 이 문제를 나도 이 문제 못 맞췄어. 이거 뭐라고 하냐? 똑같았어. 비 안 온 거 아니야? B 이퀄 우산이라는 이 강렬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 아까 하는 거 다들 들었죠? Seeing a light bulb is not easy. 자, 그럼 6번을 교훈이가 한번 해볼까? 형's job is cleaning the street.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 7번을 세련이가 해봅시다. 목소리 크게 해. 7두는 뭐? Don't like climbing a mountain. 오케이, 잘했어요. Children don't like climbing a mountain.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 동명사, 투구정사를 들어갈 건데 브레이크를 잠깐 취하고 나서 여기를 진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브레이크는 10분 브레이크 할게요. 40분까지. 자, 지금부터 이제 배울 게 동명사, 투구정사예요. 자, 동명사 시작하자마자 한숨 줄이야. 아, 진짜 어이없네. 자, 동명사, 투구정사를 할 건데 동명사 또는 투구정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 자, 지금 여기 화면이 크게 나왔어요. 자, 동명사 또는 투구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여가지고 지금 보면 인조 있는 동명사만 원투는 투구정사만 목적으로 취한다. 일단 문법적으로 설명할 거 없기 때문에 보세요. 셀리는 화장실 청소를 피한다. avoid. 얘도 마찬가지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cleaning 반드시 I-ing 형태만 할 수 있는 거야. 투구정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promise는 투구정사만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to keep을 썼고요. keeping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목록을 보게 되면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구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외워놔야 되는데 뭐 한 가지 팁이라면 팁이겠지만은 이거를 외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그거 말고 조금 더 적당한 게 있어. 뭘까? 지금 이 단어 뜻을 보면서 어떤 공통점들이 보이나? 투구정사와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동사의 특징들.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도 하나의 법이야. 그게 포함이 돼. 지금 내가 말할 거예요. 그것 말고도 몇 가지 특징을 찾아봐. 이 동사들의 특징. 어떤 동사의 특징? 동명사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어? 쭉 한번 얘기해 봐봐. 지금 enjoy 즐기다, mind 꺼려하다, finish 끝내다, avoid 피하다, stop 멈추다, keep 계속하다, practice 연습하다, give up 포기하다. 지금 보면은 give up이라든지 stop이라든지 뜻이 어때요? 포기하다, 멈추다, 약간 좀 어떤 부정적인 또는 준다. 지금 나와 있듯이 이 동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정이다, 준다.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 또는 과거 행동의 완료 이런 성질을 가진 애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뒤에 무엇을 가져?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게 일반적으로 부정이나 중단이나 과거나 완료의 이런 성향을 지닌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게 돼요. 자, 투구정사에 나와 있는 것들, 얘네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 나와 있어요? 또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투구정사, 아까 지금 현수가 얘기했듯이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랬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또. 지금 보면 플랜이라든지 계획 그 다음에 프라미스 약속하다 어떤 의도
이런 성격을 지닌 얘네들이 동사들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오는 거야? 추구정사가 오게 돼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단어를 외울 때 이런 범주에 포함되는 거면은 추구정사를 써야 될지 동명사를 써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는 반드시 이거를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외울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야. 부정이라든지 중단이라든지 과거라든지 완료. 그 다음에 추구정사 같은 경우는 동사들의 성향이 미래지향적 또는 긍정적, 계획적 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쓰이게 되면은 뒤에 보통 추구정사가 온다는 거예요. 요거를 적어주세요. 자, 됐습니까? 자, 다 적었으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예문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문에 대해서는 이거 별로 중요한 것도 없고 그냥 넘어가고요. 자,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나와 있듯이 지금 뭐예요? 동명사는 주로 뭐라 그랬어요? 과거의 일. 추구정사는 주로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박스부터 먼저 시작합시다. 이 박스. 자, 동명사와 투구정사를 같이 취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의미가 같은 경우라고 그랬죠? Like, hate, love, start, begin, continu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미가 동일해요. 투구정사와 동명사를 다 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이에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forget이 나와 있는데 forget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동명사가 나오면 아까 동명사가 뭐라 그랬어? 현수 뭐라고? 그렇지. 과거지향적이라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뭐 했던 것은 있다. forget 다음에 투구정사는 그러면 동현이 뭐가 될까?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렇지. 뭐뭐 할 것은 있다. 여기 나와 있듯이. remember도 마찬가지. 지금 기억하다, 있다 같은 경우는 다 뭐야? 뭐뭐 한 것을 있다. 과거지향적, 투구정사는 미래지향적. 두 개의 차이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ry를 봐봐. try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큰 어감의 차이가 생겨요. try 동명사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가 나 있고 try 동명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어감의 차이가 뭐냐면요. try 동명사가 되면은 그냥 한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try 동명사가 되면 뭐야?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야. 쏟아붓는 거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야. 완전히.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동명사와 투구정사의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동명사는 다시 한번 말한다. 선수, 트라이 동명사는 뭐라고? 그렇지.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투구정사는 뭐? 그렇지. 이건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막 밀고 가는 거고. 그 어감의 차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문법적으로 중요하기보다는 이거는 일반적인 그 말하는 그런 뉘앙스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try 동사, try 투명사의 차이점을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stop도 지금 뜻이 갈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동명사 다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투구정사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때는 뭐가 돼? 너희들이 투명사 되는 거. 부사적 용법,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죠. 뜻이 완전히 확 달라져요. 스톱 동명사에서 말 그대로 얘가 스톱에 대한 무슨 역할이야? 목적의 역할이지만 스톱 다음에 투명사는 얘가 목적어가 아닌 거예요. 얘는 이때는 무슨 역할? 그렇지.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은 얘는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Tom began singing suddenly. 그럼 뭐야? Tom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To sing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의미의 차이는 없죠. ing가 to sing이랑 똑같아요. 자, remember. Do you remember borrowing money from me? 자, 나에게서 돈을 빌린 거 기억하니? 빌렸던 것을 기억하니? 이게 뭐라 그랬죠? 과거 지향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도훈아, 내가 이거를 to borrow로 바꿨어. 그 뜻이 어떻게 되냐? 그렇지, 미래지향적. 돈을 빌릴 것을 기억하니? 이렇게 되겠죠. She remembers to put on sunscreen. 자, 그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고 있어?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밑에 있는 거 요거. 자, Jessica tries to help single moms. 이때는 뜻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싱글맘들을 도우려고 애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트램프가 아니라 헬핑으로 바꾸게 되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헬핑으로 들어가면 Jessica twice helping single moms. 뭐 제시카는 그냥 한번 도와봤다. 도와본다. 제시카는 그냥 한번 도왔다. 지금 두 개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밑에 있는 거는 이 신분만들을 도우려고 이 여자가 제시카가 노력을 하는 거고 헬핑으로 바꿨을 때 어떤 거야? 그냥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 그냥 한번 도와줘볼까? 그래서 그 차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좀 문법적인 측면에서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실생활의 스피킹, 일반적인 그 실생활의 영어를 구사할 때는 얘가 꽤 중요해져.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꼭 구분을 해서 말할 거. 자, 여기서는 ing가 나왔어. 따라서 목적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맛있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 선수야? 얘가 뭐야? 부사가 부. 그렇지, 부사가 되죠. 나와 있듯이 목적이기 때문에 뜻은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우유를 마시기 위해서 멈췄다. 이런 뜻이 되죠. 오케이. 자, 문장 훈련하기는 쭉쭉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자, 마찬가지로 3, 4, 7, 8 풀어보세요. 3, 4, 7, 8.
자, 다 했습니까? 자, 향수. 네. 3번 해봐. 뭐라고? Enjoy the posting pictures on our website.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해봐, 4번. 그렇지. Forgot seeing the movie with me. 오케이. 그 다음에. 7번을 도우니. 그렇지. bring이 아니라 to bring으로 바꿔주면 되죠. to bring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8번은. 쭉 해봐. 그렇지. ing으로 바꿔주고요. 나? Tom은 허리 때문에 의자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try to 부정사는 어떤 뉘앙스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를 꼭 끝내야 돼, 끝내기 위해서, 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엄청난 노력을 퍼부으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했어요. try 동명사는 뭐라고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인 거야. 허리 때문에 의자를 바꿔보려고 한다. 그럼 내가 의자를 바꾸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허리가 안 좋은데? 아, 이 의자 뭐 다른 의자 해볼까? 그렇지. 그래서 to change가 아니라 changing을 바꿔줘야 되겠지. 이거는 어감의 차이예요. 이 어감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 영어에서 이 어감을 잘 이해하는 게 나중에 너희들이 배우는 현재 완료 같은 데서도 이 어감이 되게 많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어감의 문제인 거. 근데 중요해. 니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은 스피킹에 있으면 이런 어감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를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오른쪽 스타트.
자, 세연아, 5번, 6번 해보세요. 에리, enjoy writing on his blog. 네, 6번. 그렇지. Julie tried making a chocolate cake. 이렇게 잘했어요. 네, 7번, 근육. 컨디셔널. Do you mind turning on the air conditioner? 오케이, 잘했어요. 자, 나머지는 죄다 숙제가 되겠고요. 넘어가가지고요. 너네 전치사 이거 어디까지 했었어? 전치사는 다 했어? 오케이, 그럼 전치사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선생님이 다시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설명하고요. 자, 전치사는 지금 다 PC고요. 자, 방금 전에 수업했던 걸 한번 체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도나? 내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특징이 어떤 거라 그러지?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의 특징. 걔네들이 보통 어떤 그런 성질을 한다든지? 부정. 부정 중단? 피니쉬 끝내다 같은 건데. 동작에? 완료. 미래지향적이야, 과거지향적이야? 과거지향적. 은유? 투구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단어는 말하지 말고 그 동사들이 가진 성질 특징이래. 미래지향적이고 또 긍정. 또 두 개만 더 내봐요. 플랜. 그럼 뭐죠? 계획 또는 의도. 계획이나 의도나 미래지향적이거나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면은 그런 성질을 가지는 동사라면은 투구정사를 거의 목적으로 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나 부정이나 과거지향적이나 어떤 중단이나 연기 같은 이런 것들을 성질로 하는 동사들이면 어떻게 된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어요? 외울 때 좀 더 편하게 외울 수 있어. 자, 전치사로 넘어가세요. 전치사 보자. 자, 전치사는 지금 여기 선생님이 몇 가지만 얘기를 할 거야. 너희들이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은 일단 여기 얘네 요거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자, for은 숫자로 된 기간 뭐뭐 동안, during은 특정 사건 행사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한번 아무나 설명해봐. 선생님은 이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현수, 설명해볼 수 있겠어? 폴 다음에 숫자로 된 기간이 온다. 널링 다음에 특정 사건이나 행사가 온다. 그럼 너는 이 말을 이해했어? 아, 그래? 그럼 선생님이 예를 두면 너는 이게 맞았다 틀렸다는 얘기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럼 선생님은 예문을 한번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나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went to the USA for summer vacation.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숫자를 쓰게 되면 어떤 걸 써야 돼?
그럼 예문을 나타내 먼저 봐. for 2019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네요. 자, 세연아. 지금 이거를 고치는 거를 현수는 summer vacation은 안 되고 2019를 넣었어요. 2019가 왜 틀렸을까?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얘기해 봐. 왜 틀렸어? 가난을 기대하고 있어, 지금. 캐문도 기대하는 거 아니지? 왜 틀렸어요? 이거 알기 때문에. 아. 그니까 왜 중요한 왜 쓰는 거야? 포인트는 기간이야. 기간. 숫자로 된 기간. 그렇기 때문에 2019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wo years라든지 three days라든지 어떤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게 들어가야지. 알겠어요? 그래, 그 차이인 거야. 물어보면 잘했네. 자, during은 여기 나와 있듯이 특정 사건이나 행사. 그래서 summer vacation 쓰고 싶으면은 for이 아니라 뭘 쓰는데? during을 여기서 써주면 되는 거지. 그치? 뭐 이거는 이거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묻고 싶은 선생님의 메인 DC가 나가 있어요. 메인 DC가 바로 뭐냐면은 by와 until이에요. 왜 한숨이야? 왜 한숨이야? 자, by와 until에 대해서. 쉽네. 내가 빨리 저장을 했을까?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두 문장을 써볼게요. 두 문장을 써볼 테니까 한번 보고, 어느 문장이, 선생님 이 문장이 맞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문장이 맞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걸. 너희들이 판단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알았어. 자,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너희들도 자극하는 게 뭐니? 예과이지? 자, 둘 중에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명백하게 말씀드린 게 하나는 맞는 문장이고요. 하나는 틀린 문장이에요. 뭘까? 자, 이거를 위에 거를 1번이라고 그러고 밑에 거 2번이라고 합시다. 자, 1번이 맞아요. 그래서. 좋다. 1번에서 좀 다르네요. 혼자 내리시고요. 도훈아, 1번이 왜 맞는지 나한테 설명을 해줘. 지금 도리가 많은 거 이해하는 사람. 나 이해 하나도 못하겠어. 선수, 왜 바위가 맞는 거야? 언제 쓰고 왜 어색해지는 거야? 그게 원칙으로 계속이라는 거야. 야, 1일까지 계속 너의 숙제를 끝내야 된다는 거야. 일요일까지 너의 숙제를 계속 끝내야 된다. 거의 근접했어. 좀 더 정확한 의미. 언틸이라는 해석을 정확하게 해준다. 너희가 무슨 의미? 이 어감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문법책에는 단순하게 완료 계속이라고만 나와 있어. 해석했을 때의 느낌을 나한테 전달해 줘요. 해석했을 때 느낌을 확연하게 다는 거죠, 문장을. 틀려요. 틀린 거.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보라고요. 솔직히 해석해. 어, 미역국 해석해봐. 읽지 말고 해석하라고요. 너의 시집에 끝내, 일요일까지 끝내야 된다고. 어. 해석할 수 있어.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니, 자, 두 개 다 문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문장이야. 해석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어. 근데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지는 거지. 그 어색함이니까 어색함이 뭔가 안 쓰는 게 아니라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장이야. 해석을 해주면요. You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by Sunday.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이 문장을 표현하자면, 너 일요일까지만 숙제를 끝내면 돼. 이런 뜻이야. 숙제를 끝내야만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야? 일요일까지만. 어떻게든 일요일까지만 끝내. 라는 의미야. 밑에 거는 너 일요일까지 숙제만 해, 쉽지 않은 거야. 일요일까지 숙제가 완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요일까지 숙제가 완료가 되는데 오늘 일요일까지 계속 숙제만 하라는 거야. 벌칙이야 이거. 알겠어? 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문법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미국 친구들한테 너희는 얘기할 때 이걸 언티를 써서 얘기하게 되면 이해는 하겠지만 고개를 다 엎어가게 되겠지. 뭐지 이게? 이러면서 너는 리포트 토요일까지 끝내야 돼. 그래서 그때는 바이브 써야 되는데 언제를 써도 이해는 해줄 거야. 단지 고개를 다 떠야지. 그럼 나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리포트만 하라고?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계속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숙제를 끝내라는 행위 자체가 일요일까지 계속 돼야만 한다는 거야. 알겠어? 이 뉘앙스를 알겠어요? 그래서 바이와 언틸의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아무런 하자고 없는 훌륭한 문장이에요. 단지 그런 의미상의 차이, 뉘앙스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너희들이 꼭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는 여기서는 딱히 얘기할 부분이 없어요. 딱히 얘기할 부분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유니티 13으로 가보세요. 여기서 펜슬도 안 나갔죠? 그렇지. 전치사까지만 나오고 여기서부터 안 나갔지. 전치사까지만 나오고 접속사 안 나가지 않았어? 나갔어? 헐. 여기가 다 끝난 거야? 와. 뭐지? 왜 저기 안 끝났다고 그랬대? 여기 전치사. 넌 전치사 안 돼 있어? 빠졌었구나. 여기는 내가 오기 전에 끝내준 부분이야. 자, 그러면은 접속사와 명사절을 이끄는 대학. 일단 여기가 진도로 나갔더라도 여기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어요? 여기는 설명이니까 한 번 더 들어도 나쁘진 않아요. 자. 주니 접속사와 명사절을 이끄는 that, 이 두 파트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자, 등위 접속사. 여기서 포인트는 얘예요. 등위. 이 등위라는 말뜻이 뭐예요? 등위. 등위, 무슨 등위입니까? 등위, 무슨 등위입니까? 동등하다 할 때 그 등위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등위라는 거 뭐야? 대등한 두 대상이에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너희들 알고 있는 등위 접속사 3종 사실이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and, but, or. 자, 여기서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게 and예요.
일단 첫 번째. 이 AND라는 뒷주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A, AND, B로 들어갔을 때 이 A와 B가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문맥상의 의미가 비슷할까, 다를까? 현수, 비슷할까, 다를까? 되게 한참 망설였네. AND는 이 AND를 사이에 두고 이 A와 B라는 두 대상의 성질이 매우 비슷해요. 알겠어? 꼭 기억을 해야 돼. 매우 비슷한 거. 당연히 but이 나오게 되면 이 A, B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수, 대체님 네가 한번 더 해봐. A와 B가 나왔어요. A와 B는 성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완전히 반대의 성향을 갖게 되겠지. 이때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야. 자, O는 어떻게 되겠죠? A, O, B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A와 B의 성향이 어떻게 되죠? 다르다고 말하기 뭐하면 이때는 A와 B는 뭐야? A, B입니다. A와 B는 A가 아니라 B. 그렇지, 이때는 둘 중 하나. 요런 기본적인 성향과 성질들을 너희들이 머릿속에다가 담아놔야 되는 거야. 도훈이 알겠어? 어. 자, 그래서 지금으로는 그녀는 개와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단어와 단어를 연관시켰고요. Tom is tall but weak. Tom은 크지만 어떻다? 약하다. 성향이 완전히 반대가 되고 있지? I go to school by bus or by subway. 버스나 지하철. 그는 피곤해서 어떻게 떼친다. 뭐, 소우는 뭐 넘어갔고요.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and but or이고요. 이런 각각의 성질을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았어? 현수 이거 적어놔. 안 적혀 있는 사람 이거 다 적어놓으세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DC가 들어가요. DC예요. 오늘 선생님은 이 DC에 대해서 딱 기본 개요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봐봐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접수사 대세에 대해서 아는 것들 한번 다 끄집어내봐. 아는 것들 뭐 어떤 것들 있어? 한번 쭉다 불러봐. 뭐든지 좋아. 접수사 대세 아는 거 뭐 있어? 이거 안 배웠어? 배웠잖아. 까먹었지. 자, 접속사 대시야.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여기 있어. 접속사에 있어.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역할. 그렇지,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거야. 얘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야. 절과 절을 연결. 두 번째, 이 대시라는 녀석이 갖는 역할이에요. 접속사 대절은 보통 무슨 절로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영어의 품사 중에서 어떤 품사를 이용한 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 명사절이라고 그랬어요. 명사절은 끈다. 이거 두 개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 얘기를 선생님이 다 풀어서 얘기할 거야. 특히 이 명사절을 이끈다라는 게 뭔 소리인지 선생님이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시간은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뭐라고 쓸 거냐면, 시인은 없을까? 자,
자, 그녀가 예쁘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썼어. 그럼 너희들한테 물어볼게. 도훈아, 지금 이 한국말로 된 문장에서 주어가 뭐? 이 우리나라 말의 문장에서 주어가 뭐야? 어. 그래, 뭐뭐 하는 것이야. 내가 주어야. 동사는 뭐니? 그 동사는 뭐야? 우리나라 말에서 동사가 뭐야? 사실이 아니다. 동사만 얘기하는? 아니다가 동사가 되죠. 그럼 사실은 뭐가 되겠어? 뭐 일단 넘어가. 그럼 그녀가 예쁘다라는 이 남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바로 넘어가죠. 자, 지금 보게 되면 너희들은 그녀가 예쁘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 부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주어부에서 주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어? 뭐뭐라는 것을 이용했죠. 그죠? 지금 그녀가 예쁘다라는 것, 이거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너네? 못 바꾸지. 바꾸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뭐, 삐딱가야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고, 이 삐딱가야의 뜻은 그녀가 예쁘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사화가 되는 거에다가 다 단어로 다 하나하나 부여한다고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건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진짜 해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언어든지 다 배우는 것 자체가 해리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거는 그녀가 예쁘다에다가 어떻게 한 거야? 뭘 합친 거야? 뭐뭐 하는 것. 이걸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가 탄생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녀가 예쁘다라는 것이 탄생이 된 거죠. 그죠? 영어에서도 지금 이것과 같은 똑같은 표현이 있을 거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게 뭐야? 그것도 대박의 뜻이네. 그럼 굳이 말하자면 대세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뭐뭐 하는 여기 나와 있는 뭐뭐 하는 것이 영어에 뭐가 되는 거야? 대시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 그녀가 예쁘다니까 she is pretty라는 거지. 그죠? 어순은 어떻게 돼? 반대가 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영어에도 우리나라 말에 뭐뭐 하는 것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대시고 이 대시보다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태 명사절을 이끌나가는 거. 지금 이게 명사절. 그녀는 예쁘다라는 거. 명사 전면에. 그렇죠? 이게 바로 접속사 대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랑 이렇게 연관을 시켜내면 명작할 때부터 하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이걸 명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내가 학교에 가야만 하는 것. 이걸 영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학교에 가야만 하는 것. 똑같이 해봐. 내가 학교에 가야만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그럼 여기다가 뭐만 쓰면 되는 거야? 주호동사에 절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았어? 내가 학교에 가야만 하다 알고만 남았지. I must. 고, 이렇게 나와요. 또 막 that I must go to school. 내가 학교에 갈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명사절의 대시 완성이 되는 거죠. 알겠어? 꼭 기억해도 접속사 대신 뭐뭐 하는 것. 굳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에 무엇 무엇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문장을 뭘로 만들 수 있다? 명사처럼 만들 수 있는 거다. 뭐뭐 하는 것이. 그 역할을 영어에서 하는 게 바로 뭐다? 대시다. 알겠어? 물론 대시 뭐 관계되면서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접속사의 뜻이니까. 절과 절을 이어준다? 명사절을 이끌어. 그 두 가지.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다?
명사절은 끝나가야 돼.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실 거예요. 따라서 명사절을 읽으니까 문장에서 어떤 역할들이 가능하겠어? 주어도 할 수가 있고, 목적어도 되고, 보호도 되겠지. 자, 그러면은, 좋으나? 접속사 대세 역할 두 가지가 뭐라고? 뭘 책을 봐!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뭐기 때문에 되지? 접속사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칼은 명사절을 이끌어냅니다. 명사절을 이끌어낼 때 대신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뭐뭐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는 선생님이 인터넷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인터넷도 확인하시고요. 고생들 하세요. 아따, 진짜, 씨. 이거 지금 바로 알려줄게.